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What's good? 유튜브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4/7 칠린입니다. 네팔리 랩 리액션 비디오를 올리고 있잖아요. V10의 비디오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리퀘스트를 해주셔서 이제 저도 슬슬 여러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조금 본격적으로 네팔리 랩 리액션 비디오를 좀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또 저의 행보를 응원을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V10 리액션 비디오에 댓글 달린 것 중에 거의 뭐 50-60% 이상은 이 곡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 요청을 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많은 메시지와 댓글을 받습니다. 오늘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이 곡인데 사카 aka 릴 브라 피처링 유니크 포잇 킹 오브 네팝. 사실 저는 네팔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힙합 씬이 어느 정도인지는 더더욱 몰랐었죠. V10을 통해서 이제는 알게 됐지만 V10도 마찬가지고 이 킹 오브 네팝이라는 비디오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해외 리액션 유튜버들이 이미 네팔리 랩 뮤직을 많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뒤늦게 안 사람이에요. 제가 이 곡을 조금 조사를 해보다가 리액션 비디오가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러면 특히나 웨스턴 컬처에 속해 있는 나라들의 리액션 유튜버들의 리액션 비디오가 정말 많았는데 그러면 무엇이 그들이 이 네팔리 랩에 환호를 하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킹 오브 네팝이라는 이 가사를 또 해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또 긍정적이고 또 저희들의 기운, 용기와 또 어떤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좀 희망찬 가사들이었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여기 사카 그리고 유니크 포잇이라는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려주셔야 되실 것 같아요. 굉장히 V10만큼이나 좀 유명한 네팔의 어떤 힙합 아티스트들인 것 같아요. 조회수들을 보면 이미 저는 뮤직비디오 앞서 보고 감동을 또 크게 받기도 했지만 이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두 번 더 감동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카 aka 리브라 피처링 유니크 포잇 킹 오브 네팝 리액션 비디오 시작합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ld school 루비야. 굉장히 올드스쿨 스타일의 비트가 사용되니까 반갑네요. 이 래퍼가 릴 브라죠. 지금은 이 헤어스타일이 아니더라고. 약간 그 드레드 레게 머리를 딴 스타일이더라고요. 잠깐 이게 네팔리 랩이라고? 미국 힙합 아니고? 미쳤는데 시작부터? 랩플로우 뭐야 이거? 랩플로우 뭐지 이거? 와 미쳤는데? 아 이 중간에 벌스마다 그 플로우를 한 번씩 뚝뚝 끊는 거 있죠? 칼 이렇게 슬라이스 잘리듯이 대박인데? 이거 미국 힙합이지 이거 완전히. 와 오리지널리티가 개쩔어요. 야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당신의 여러분들의 나라 네팔이란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까? 힙합 음악이 미쳤는데? 오 무슨 BET 힙합 어워즈 사이퍼 영상 보는 것 같아. 와 미쳤다. 유닉 포이? 아 기대돼요. 이 래퍼는 어떨지.
이분 누구예요? 와, 톤. 누가 댓글에 켄드릭 라마 바이브가 느껴진다고 댓글을 써놨더라고. 와, 진짜 그렇네. 와, 미쳤는데? 약간 그거 있죠. 톤이나 약간 켄드릭의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그 랩을 뱉어낼 때 약간 랩 플로우가 약간 이렇게 레이백 하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 스눕독의 바이브도 좀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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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저 가사가 굉장히 계몽적이었어. 아, 딜리버리가 너무 좋네. 아니, 네팔에 계실 분이 아닌데? 미국으로 가셔야 될 분이신 것 같은데? 어, 장난이 아닌데? 그것도 있다. 켄드릭 느낌도 있는데 저는 랩 플로우나 약간 발음 같은 게 약간 올드스쿨 래퍼 중에 큐팁이라고 있어요. A Tribe Called Quest에 그 카니가 있는 굿뮤직에도 잠시 소속되었던 올드스쿨 래퍼 있잖아요. 큐팁 느낌도 있어. 야, 영어 랩도 잘하는데 네팔리 랩도 이 정도는. 어, 나 진짜 숨 막힌다. 나 간만에 나 이런 랩 플로우를 들어가지고 완전 리얼 붐뱁핏인데. 와, 제가 소름 돋는 거는 릴브라가 랩하는 이 랩플로우 스타일이 이렇게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약간 제이지 같이 약간 박자를 약간 삐딱하게 타는 래퍼의 플로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제이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엄청난 팬인데 그때 제이지의 버스 랩, 제이지의 랩플로우가 기가 막혔어요. 박자를 안 맞추는 느낌이 들면서 박자를 맞춰가면서 자신의 랩플로우를 구사를 하니까 야, 진짜 이 사람은 리리컬 지니어스다 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지금 릴브다가 그런 식으로 랩을 하는 게 느껴져요. 와, 미쳤다. 야, 이게 뭐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지 이게. 진짜 세상은 넓고 이 각 나라에 숨어있는 랩 고수들은 너무 많아. 아, 패션 같은 것도 난 신경 쓰지 않겠다 이거야. 네가 나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와, 이럴 수가. 당신들이 짱입니다. 진짜 짱이야. 내가 보니까 내가 수많은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지만 아, 이렇게 저희 취향에도 200% 맞으면서 이렇게 통쾌감을 느낀 적이 별로 없는데 진짜 이 비디오는 저한테 통쾌함을 안겨줘요. 와, 네팔 랩에서 영어 랩으로 넘어왔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왔어. 발음이 너무 좋아. 비영어권 국가에 사는 제가 들어도 발음이 너무 또렷하게 들려요, 랩에. 아, 자기 F 갤럭시래. 와, 씨. 야, 이분들 밥 먹고 랩 가사만 썼나봐.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저한테 추천해 주신 이유를 알겠어. 아, 이건 말도 안 돼. 이분들이 그러니까 네팔 힙합 아티스트들이란 거죠. 미국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 이 두 사람은 미국에서도 먹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할 말이 없어. 진짜 The illest였어. illest. 참 이렇게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하면서 가슴이 되게 뭉클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은 진짜 그 래핑에 대한 열정이 그 진정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열정이 겁나 살아있어. 뭔가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고 약간 뭐 I don't give a F 약간 이런 얘기하는 느낌으로 뱉는 모습이 진짜 아 이건 진짜 이건 멋있는 장면이었고 저는 그냥 두 가지 딱 생각나요. 이분들은 미국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 이 영상은 무슨 BET 힙합어워즈 사이퍼 보는 영상 같아. 사이퍼를 보는 영상처럼 느껴졌어요. 네팔어로 된 랩도 하다가 자연스럽게 영어 랩으로 빠지고 아 진짜 대단한데? 흑인 리액션 유튜버들이 이분들의 리액션 비디오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특히 흑인 분들한테도 이건 리스펙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진짜 리스펙하는 부분이지. 아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난 이 두 사람이 너무 존경스러워. 제가 이 리액션 비디오가 찍고 난 후에 아마 잠자리에 들겠지만 여운이 굉장히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이건 제 리액션 비디오를 만든 이래로 아마 기억에 많이 남을 비디오가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해요.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